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. 구독하기 옆에 알람 설정 종 버튼이 있어요. 그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요, 색소폰 연습할 장소를 찾는 방법인데요. 여러 가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, 내가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색소폰을 시작을 못해요. 또는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지금 악기를 불지를 못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첫 번째로는 뭐냐면 차에서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. 차에서 연습을 이제 좀 뭐 지하주차장이나 아니면 조금 어쨌든 좀 내가 제 밀폐된 공간에서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. 그래서 차에서 연습을 하면 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거는 이제 비용이 들진 않는 대신에 좀 좁고 좀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또 비용을 많이 아예 절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 색소폰 동호회나 이제 색소폰 학원을 이제 가셔서 이제 수업도 받으시고 또 연습실을 또 사용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. 뭐 그거는 이제 한 달에 뭐 사용료가 있겠죠. 그래서 가셔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.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내가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할 수가 없다 그러면요, 네이버에다가 연습실이라고 쳐보세요. 그럼 내 지역에 연습실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연습실만 전문적으로 하는 또 그런 또 사업장들이 많거든요. 서울 쪽에는 굉장히 많고 지방에도 아마 연습실이 있는 데가 좀 많을 거예요. 그러면 그런 곳에 이제 전화를 하셔서 제가 이제 색소폰 연습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월 이제 연습실 사용료를 내고서 연습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유용한 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두 번밖에 연습 못하고 두 번 동안에는 한 3시간밖에 연습을 못한다.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밖에 못한다. 근데 내가 한 달 돈을 다 내긴 조금 비싸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임별로 시간당 얼마씩 이렇게 받고 렌트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. 그 잘 말씀을 하시면 몇천 원에도 아마 몇천 원 뭐 한 돈만 원에도 그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시면 굉장히 시설도 좋고 엄청 좋은 연습실들을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. 뭐 서울이나 이쪽 지역에도 굉장히 많아요. 많기 때문에 내가 연습실이 없어서 연습을 못한다는 것은 솔직히 조금 충분히 내 노력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내가 좀 집이 좀 넓거나 내가 별장이거나 그렇다 그러면 뭐 별장 있으신 분들은 별장에서 연습을 하셔도 되겠지만 집에 이제 방음 부스라는 게 있어요. 그거는 이제 평당 뭐 얼마 뭐 어떻게 시설을 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뭐 저렴한 거는 뭐 100만원 200만원대에서 비싼 데는 뭐 300만원 400만원 막 이렇게 또 좀 넓은 데는 더 비쌀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제 집 안에 방음 부스를 설치하셔서 연습을 하시는 건데 뭐 그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좋은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이제 색소폰을 부는데 조금 내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. 스트링이나 이런 데는 또 이제 이렇게 소음기라고 해서 좀 작은 소리를 내고서 좀 작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기계가 있는데 색소폰도 있나요? 하는데 저 색소폰도 뭐 있는 것 같긴 해요.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게 막 크게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건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 그런 거를 써서 내가 소리를 그리고 막 작게 소리를 내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겠다. 별로 그건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고요. 그래서 공간을 얻으시거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색소폰을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혹시나 또 궁금하신 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제 네이버 카페에 댓글해 보시면 카페나 밴드에다가 올리시면 제가 좀 찾아드릴 수 있는 부분도 찾아드릴 수도 있으니까요. 알려주시면 뭐 궁금하신 거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아시겠죠? 이 강의를 보셨다면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